하십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환경산업 관련 기업과 젊은 인재들의 만남의 장인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진행을 맡은 황을수입니다. 네, 저는 박형준입니다. 자, 이번 박람회는요, 지구 온난화 및 또 이상기후 등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그 중심에 있는 우수한 기업을 소개하고 또 올바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비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될 텐데요. 이번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산업 관련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또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누구보다 오늘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의 기쁨을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구직자와 기업 간의 소통과 공감대의 장이죠.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성공적으로 치러지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번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주시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전략실 하현철 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자, 올해도 그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이번 박람회 의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참가 기업과 방문객이 증가하고 취업 성공률도 높아져 박람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물, 대기, 폐기물 등 환경산업을 7대 분야로 분류해서 참가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제공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보통 다른 일반 채용 박람회와 좀 차별화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인 채용뿐 아니라 취업의 무게로 어깨가 무거운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그 토크 콘서트에는 환경부 차관님 그리고 환경기업의 대표이사님들이 참가를 해서 환경 분야의 전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우리 대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다른 채용 박람회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만큼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수한 환경 관련 우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이번 박람회에는 그 환경산업 분야 전문 인재를 필요로 하는 TSK워터, 코오롱워터에너지, 한솔EME 등 150개 기업에서 약 42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경산업체의 우수 전문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환경 분야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구인 구직자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나 기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많은 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취업을 위해 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에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혼자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한두 번의 실패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한다든가 환경부 등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재 양성 그 과정에 참여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환경 분야에 쉽게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기대합니다. 네. 바랍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우수 환경 기업과 또 구직자를 연결하는 열린 취업의 장으로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전략실 하현철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3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자, 특집 방송을 지금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시간이 갈수록 이 박람회장을 찾는 구직자들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될 이번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현장에 지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노수람 리포터 나와주세요.